푸른 바다와 철옥의 자연이 맞아주는 곳. 힘차게 여행길에 오르는데요. 장엄한 자연이 가슴 벅찬 풍경을 선사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네. 뻥 뚫린다. 게다가 네. 우리 윤정 씨 아까 그 이 부자 되는 게 꿈이라면서요. 네, 얼른 가시죠. 기다려봐.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다 때가 빨리 오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재정비해 보고요. 아름다운 풍경은 덤입니다. 얼핏 보면 부처님 손바닥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해수관음상이 우리한테 주는 큰 선물 같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요. 놀라가지고. 와, 멋지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곳. 낙산사에서의 풍수여행이 시작됩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강원도 양양. 바다 풍경에 푹 빠진 여인이 있는데요. 윤정 씨였네요. 최승호 풍수 전문가도 도착을 했습니다. 오, 윤정 씨. 뭐 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윤정 씨. 네. 엄청 반가워요. 선생님 저는 엄청 반가워요. 한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바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윤정 씨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시원한 느낌이 네, 드나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서 봐서 그런가? 참 바다는 뭐니뭐니 해도 동해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시리도록 푸른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 우리는 봐도 좋은 바다 풍경처럼 네. 가도 좋은 여행지가 있거든요. 그곳이 어딜까요? 좀 뜸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눈을 살짝 한번 이렇게 틀어보세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낙산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낙산해수욕장 하면 또 저기 낙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의 목적지가 낙산사예요. 안 그래도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얼른 가보시죠. 그러실까요? 네. 선생님 근데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뭘요? 저 아까 봤을 때 진짜 반가우셨어요. 에이, 그걸 어떻게 말로 해야 돼요? 제가 또 안 보면 생각나는 얼굴이긴 해요, 선생님. 시원한 수평선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길을 나서는데요. 여름에 떠나면 더욱 좋을 목적지는 관세음 보살이 머무른다는 보타라카산, 즉 낙산에 자리한 사찰 낙산사인데요. 이곳의 풍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낙산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낙산사가 이름난 명소이기도 하지만 아픔을 간직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낙산사가 역사적으로 한 1300년 정도 된 사찰인데 그동안에 10여 차례 화재가 난 그런 순환을 겪기도 했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대부분의 정각들이 소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그 조선시대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참조해서 2007년도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안 그래도 입구에 이렇게 화재현적 전시관이 떡하니 있는 게 궁금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다른 그 화재가 일어나지 말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화재 흔적 전시장하고 여기 보면 정작 하나 있잖아요. 네. 이화정인데 이곳이 두 곡 다 혈자리 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이 혈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쌍혈 형태를 구성하고 있죠. 네. 그럼 여기 전체, 저기 전체가 다 혈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화정에 올라가게 되면 당시에 화재난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보면서 그늘에서 쉬어가면 참 좋을 듯해요. 그러면 잠시 둘러보러 가볼까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화정에 올라 보는데요. 2005년 큰 산불이 났을 당시 화재에 불타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때의 참혹함을 되새기며 다시는 안타까운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이런 보물들이 다 이렇게 소실이 됐으니 참 안타깝죠. 근데요, 선생님, 혹시 화재와 혈처 관계가 있을까요? 아유, 윤정실 이렇게 질문할 때 무섭게 질문을 해서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인데요. 네. 이 화재하고 혈처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우리가 여기에 10여 차례 화재가 났었지만 네. 다행히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정각이 4개나 있어요. 사천왕문하고 네. 보타전, 그다음에 홍련암 의상대는 그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럼 4군데 다 혈처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혈처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그 정각들은 네. 상대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데요. 이 왜 그러냐 하면 혈처는 바람이 고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그런 그 혈처리를 잘 활용을 해야 화재도 바람길을 피해서 화재를 피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낙산사에서 보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혈자리를 짚어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봉산에 자리 잡은 낙산사. 이곳에는 산불 체험관 외에도 6군데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도착한 곳은 오가는 이들로 북적이는 사천왕문입니다. 윤정 씨, 네. 이곳이 사천 왕상을 모신 사천 왕문이거든요. 여기도 혈자리 안에 들어와 있나요? 우리 윤정실은 뭐 혈자리를 좋아하니까 네. 제가 혈자리로만 안내하는 거죠. 이 사천 왕문에 풍수의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1300여 년 동안 10여 차례 화재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천 왕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거에 풍수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혈자리에 배치가 되어 네. 있거든요. 네. 혈자리라는 것은 바람이 고요한 곳에 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화재가 나더라도 바람이 들어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천왕문도 화재에 전소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요 옆에 건물을 보면 저게 범종루거든요. 네. 저것이 2005년 화재 때 저게 다 불이 나서 저게 그 이 동종이 보물이었거든요. 네. 그것이 다 그 녹아버렸어요. 불과 여기서 보게 되면 한 10여 메타밖에 되지 않는데 저 자리랑 이 자리랑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범종루는 바람길에 놓여져 있고 여기는 바람이 고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정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게 풍수의 비밀이죠. 네. 낙산사의 풍수적 입지는 어떨까요? 이 낙산사는 그 백두대간에 설악산에서 한 줄기 뻗어 온 산맥이 오봉산에 이르게 되고 오봉산은 바다와 접하면서 우뚝 선 곳에 우뚝 멈추어 선 곳에 이곳 낙산사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봉산의 다섯 봉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듯이 둥지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낙산사는 삼국유사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난 곳에 사찰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봉황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봉황은 네. 오동나무에 깃들어 산다라는 그러한 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오봉산 다섯 개 봉우리가 있는 이 산을 오동나무 오자에 봉황 봉자를 써서 오봉산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둥지형이라고 했는데 네. 이 낙산산은 둥지형인데 어떤 둥지형이냐? 봉황의 둥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봉소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봉황의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러 가보시죠. 그러시죠. 네. 사천왕문에서 이어지는 김액을 따라 비닐루를 지나면 원통보전으로 이어집니다. 사찰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법당 원통보전. 관세음 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고요. 낙산사가 관음 성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중심 법당,
원통 보존인가요? 네, 맞아요. 장건 설화가 있는데요. 이 의상대사가 이 관세음보살님을 청견하기 위해서 오봉산 그 바닷가 금강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붉은 연꽃 속에서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오봉산 정상에 한상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다가 이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여 그 자리에다가 이제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모시고 낙산사라고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나무 한상이 솟아난 곳이 이 원통 보전 자리라고 하죠. 신비로운 사연이 깃든 자리네요. 그렇죠. 네. 혹시 지난 화재 때 이곳도 화재 피해를 입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 원통 보전은 이제 낙산사의 주 정각인데요. 일부만 혈자리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혈자리 바깥에 바람길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 2005년 화재 때 이 전소가 된 것을 복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혈자리는 이제 이쪽에 좌측 공간 이쪽에 이제 혈자리고 네. 우리가 그 맥이 우리가 아까 지나왔던 비누를 지나서 사천왕문에 가가 다시 혈자리를 하나 맺어놓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원통보전은 다 둘러본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장소는 어딜까요? 윤정 씨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가 안내할 건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가보시죠. 네. 그 장소는 바로 꿈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꿈 없으세요? 꿈 하니까 네. 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뭐지? I have a dream.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근데 비밀이에요. 진짜 선생님 저랑 이렇게 거리 두기 하실 거예요? 저는 윤정 씨가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저도 응원할게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다음 장소로 가보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는 길 끝자락에서 엄청난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덥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우와. 하늘이 완전 그림 같아요. 이거는 해수관음상이 우리한테 주는 큰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도 힘들겠다. 그다음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왔잖아요. 네. 꿈을 이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봐요. 얼핏 보면 부처님 손바닥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야. 네.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요. 놀라가지고. 와, 멋지다. 바다를 바라보고 우뚝 서 있는 해수관음상. 낙산사의 해수관음상은 동양 최대의 크기로 손꼽힙니다. 와, 멀리서 봤을 때도 놀라웠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저기 들어간 석재매도 무려 750톤이나 들었대요.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높이는 16m인데 네. 750톤 감이 잘 안 가죠. 네. 25톤 큰 덤프트럭에 30대 분량이다. 어마어마하네요. 와, 그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몇 미터라고 하셨죠? 높이가 16m. 16m면 아파트 한 5, 6층 정도의 높이가 그렇죠. 되겠네요. 5층 내지 6층 정도 되죠. 혹시 이것도 혈차겠죠? 여기는 그 복전함이 있잖아요. 네. 복전함 앞쪽으로 해서 이 데크 있는 3분의 2가 다 혈자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혈자리의 크고 좋은 기운을 받으러 저희가 기도드리러 가볼까요? 윤정 씨는 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일단 가보시죠. 혈자리 욕심은 네. 내도 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가보시죠. 네.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두 손이 자연히 모아집니다. 해수관음상의 좋은 기운을 받아보는데요. 윤정 씨. 네.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잘 한번 들어봐봐요, 이렇게. 두꺼비 소리 안 들려요? 두꺼비요? 여기 두꺼비가 있다고요? 그동안에 참 잘 찾더만 오늘은 잘 못 찾네.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저 복전함 밑에 네. 두꺼비가 저 보이잖아요. 어, 그렇네요. 저기 네. 숨어 있었네요. 네. 저 두꺼비를 네. 삼족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이 앞에 발이 두 개고 네. 항문 위치에 발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발이 세 개다 그래서 삼족섬이라고 아. 하는데 저 삼족섬은 돈만 먹는 두꺼비래요. 그래요? 근데 돈을 계속 먹는데 그 배출할 항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계속 먹는데 배출을 못해. 배출을 해야겠죠? 그러면 돈이 계속 쌓이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이 삼족섬을 쓰다듬으면 네. 부의 기운을 얻어갈 수 있다. 우리 윤정 씨 아까 그 이 부자 되는 게 꿈이라면서요. 네. 얼른 가시죠. 선생님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다 때가 빨리 오세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또 그 위에 보게 되면 네. 저게 이제 그 위에 새 모양으로 저렇게 조각이 돼 있죠. 네. 저것을 이제 비익조라고 하는데요. 비익조요? 비익조인데 네. 저거는 뭐냐면 전설상의 새인데요. 암수가 각각 눈이 하나밖에 없고 날개도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 암수가 항상 같이 다녀야만이 완전한 그 이 새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집에 저 비익조가 상징하는 것은 애틋함, 사랑, 인연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거를 한번 쓰다듬고 가면 인연을 만나거나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 이 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윤정 씨, 네. 그 두꺼비 먼저 쓰다듬을래요? 비익조 먼저 하실래? 두꺼비죠, 선생님. 그래요. 네, 두꺼비부터. 저도요. 가보실까요? 네. 와. 우와. 두 손으로 쓰다듬을래요? 두 손으로. 네. 돈만 먹는데요. 네. 정성스레 쓰다듬었으니 두 분 부자 되겠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뒤로 하고 다음 혈자리로 가봅니다. 절벽 위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한 의상대입니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서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곳은 의상대인데요. 의상대사가 좌선하던 곳에 지은 정자가 의상대죠. 네. 이 저 의상대가 전체가 혈자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이 의상대는 그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일 만큼 풍광이 끝내주는 곳이죠. 끝내주는 곳이군요. 네. 저 의상대에 올랐으면 네. 이 혈자리 기운과 또는 바다의 동해 바다의 큰 양의 기운을 가득 충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 기운을 받고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가보실까요? 네. 와,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풍경이네요. 그러니까 관동 팔경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가 봐요. 와, 참 가슴이 뻥 뚫리네. 뻥 뚫립니다. 이 역시 동해 바다 이렇게 봐야 이런 푸른 물을 볼 수 있고 가슴이 빵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네. 이 혈자리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뭔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나 봐요.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대양의 큰 양의 기운, 이 바다 기운이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받게 되면 금세 피로가 확 풀려버리죠.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 기운을 안 받고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팔을 살짝 벌려서 그 기운을 온몸으로 흠뻑 느껴보실까요? 네. 우와. 우와. 좋다. 좋다. 다음 혈자리로 가볼 텐데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의상대 아래에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칭견하고 해안 암벽 위에 지었다는 홍련암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인데요. 절벽 위에 암자가 있더니 여기까지 힘들게 온 보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홍련암은 우리나라에서 그 일출을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일출을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곳이라니 감동이 몇 배나 되겠어요. 그렇죠. 홍련암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면 감동 100배죠.
100배. 네. 또한 그 홍련암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용과 염원의 장소 중에 하나고요. 기도성지, 관음의 성지, 그리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곳이기도 하죠. 힘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그러실까요? 네. 바위 절벽에 아담한 암자로 들어가 보는데요. 의상대사가 돌을 통했다는 장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춰봅니다. 윤정 씨, 여기는 또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파랑새가 사라진 굴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곳이 바로 요 자리인데요. 여기요? 예. 그 윤정 씨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네. 네. 바닥에 작은 구멍을 통해 출렁이는 바닷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굴로 들어간 파랑새를 쫓아간 의상대사. 새가 보이지 않아 7일 밤낮으로 기도하자 바다에 붉은 연꽃이 솟아오르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저 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 마음씨가 곱긴 한가 보다. 그런가 봐요. 선생님도 한번 보실래요? 아, 내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네. 한번 볼게요. 잘 보이세요? 우와, 파랑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실제로 파랑새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들 마음속 어딘가에 파랑새가 훨훨 날아다니고 있겠죠? 어느덧 아쉬운 발걸음을 돌릴 시간입니다. 낙산사의 멋진 풍경을 살펴보고 또 풍수를 짚어봤더니 벌써 여행이 끝났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근데 윤정 씨 오늘 여행 어땠어요? 오늘 여행은 제가 잊고 있던 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 상당히 뿌듯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기운을 충전해서 열심히 저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여행도 열심히 많이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이 좋은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요 풍수 힐링 여행은 계속됩니다. 쭉!